네, 안녕하세요.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네. You know what to do with that big fat butt. Wiggle, wiggle, wiggle. 네, 이번 시간 가오갤 사탄 로켓 되겠습니다. 로켓. You're making me beat up grass. 짜잔. 라쿤 아닙니다. 로켓 정말 매력 있는 캐릭터죠. 이게 얼마냐? 오프라인에서 몇 안 되는 피규어거든요. 써있습니다 여기 아주 25만 6천원이라고 아주 제대로 써있네요.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비닐에다가 제대로 써놔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It's a cool night! 자, 아마 가오갤 볼륨 2 버전은 다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테이프가 들어가 있고 똑같이 여기 또 로켓의 프로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볼륨, 뭐 믹스, 베이스 이런 것들 네, 스피커 모양으로 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색깔만 조금씩 다르지 이런 이제 디자인들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와. 자, 일단은 주인공 로켓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켓입니다. 로켓. 그러니까 6배 사이즈니까 실제 일반 사람 피규어보다 작잖아요, 로켓이. 그래서 너무 작아요. 작고 와, 헤드가 두 개가 들었네요. 헤드 하나 더. 수영 디테일 예술입니다. 와, 입이 와 하고 있는 거랑 입을 다물고 하고 있는 거 이렇게 두 개의 헬멧이 있습니다. 로켓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굉장히 능력치가 좀 세요. 총이랑 뭐 각종 이런 아이템들을 이용해서 그때 라바저스 1단들을 잡을 때는 좀 나름 멋있기도 했어요. 단열가동 범위를 좀 보면은 이 정도 올라가는 것 같고요. 와, 너무 신기해요. 요런 상태 너무 팔이 부러질 것 같은데도 다 구부러져요. 오호, 야, 너도 피규어라고 아주 관절가동 범위가 더 대단하구나. 꼬리도 좋고. 놀라지 마세요. 꼬리도 좋고 허리도 좋고 아주. 근데 이게 이제 일체형 수트를 입고 있기 때문에 무릎 자체를 이렇게 많이 구부리고 있으면 이런 데 줄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요 정도, 네, 바지가 찢어질 정도. 옷을 벗기면은 조금 뭐 더 많이 움직일 것 같은데 이 옷은 안 벗겨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요게 이제 이렇게 뺄 수가 있는, 네, 제트팩 나오기 직전에 붙어있는, 그렇죠? 이것도 로켓의 뒤에 보시면 이렇게 붙어있는 코드로 되어 있고 아마 뭐 탄창 뭐 이런 뭐 그거 같아요. 주머니들도 엄청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먹이 너무 귀엽네요. 주먹 파츠가 있나요? 얘도 손 파츠가 있구나. 와, 너무 귀여워. 발 파츠 있고요. 이렇게 발 파츠가 이렇게 한 쌍이 있고요. 와, 손도 엄청 많아요. 너무 귀여워. 손 사람 사이즈의 피규어보다가 라쿤 사이즈. 자꾸 라쿤이래. 로켓 손 파츠는 좀 이렇게 네 쌍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쌍이. 야, 이거 손, 이거는 딱딱하면 부러지겠는데 이거는 더 손목 자체가 굉장히 약한 것 같고. 야, 이것도 엄청 귀엽네요. 로켓 사이즈에 맞게 굉장히 이렇게 작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씌워볼까요? 이거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 설마 여기 이렇게, 요거는 빼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오, 아니야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 설명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면 설명서는 또 여기부터 있어요. 네. 하다가 이거 부서지면 어떡해. 어우, 생각하기 싫어요. 아, 이거는 제트팩은 얘는 팔을 다 빼야 되네요. 어깨관절까지 이렇게 싹 빠집니다. 당연히 얼굴통도 빠지죠. 얼굴 빠지면서 입 담은 걸로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그냥 그대로. 어허, 그렇지. 그렇게 돼야 되지. 맞아. 오, 무서워. 이렇게 해서 여기에 결합을 이렇게 시켜줍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가 더 있나요? 아, 이거에서 파츠를 제트팩을 끼우면 이렇게 딱 제트팩이 나오는 로켓에서 이 로켓이 또 발사될 수 있게 이렇게 다 되어 있네요. 오! 오!
침착해. 어? 됐어요. 요렇게 해서 끼울 수가 있고, 지금 보니까 빨리 팔을 낄게요. 어깨 관절까지 빠지는 것도 이렇게 되고, 헤드는 네, 또 입 벌린 거 있으니까 입 담은 걸로도 한번 해볼게요. 와, 좋습니다. 다우겔 스탠드 똑같죠? 스탠드. 스탠드를 먼저 끼워보겠습니다. 얘를 조금 조여줘야 돼요. 그래서 살짝 조금, 그렇지. 고정을 좀 시켜보겠습니다. 이런 거 항상 사셔야 돼요. 다이버에서 발도 한번 바꿔 껴보겠습니다. 와, 이것도 너무 귀엽다. 발이 발가락이 5개입니다. 5개 다행이에요. 이렇게 꽂아놓으면 대신 되게 굉장히 수월하게 잘 이렇게 하면 약간 날아가는 듯한 그런 포즈가 되는 거고. 아, 이 친구는 또 무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총 보십시오. 총이 너무 디테일합니다. 이거 총. 와, 얘랑 와, 엄청 디테일. 요거 총도 있고. 와, 이 총입니다. 이렇게 나면 이 총이죠.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버전을 산 거예요. 와, 이 총 진짜 디테일합니다. 와, 이건 뭐 앞에 몇 발이야 이거. 와, 얘를 껴야 되는데, 일단 손을 여기 먼저 끼워주고. 아, 이제 총을 여기 잡기도 힘드네. 이렇게 손이 그러면 여기 잡혔잖아요. 여기 손이 잡힌 채로 이 팔을 이제 이렇게 넣어서 끼워주면 되지. 그렇지. 아, 똑똑했어. 상황 좋았어. 아우, 눈도 침침해, 이제. 어후. 야, 이거 좀 넣어줘. 어떻게 할 거야? 여기다 총을 넣어봐야 될 거 아니야. 아, 됐어요. 아, 이렇게 해서 살짝 손목을 돌려가면서. 됩니다! 돼요! 우와! 여러분, 보이세요? 우와! 한쪽 손에 또 다른 총 껴야지. 이 총도 하나 끼자. 껴서. 그렇지! 오, 우와, 멋있어요! 이야, 로켓 잘 나왔네. 자,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분. 바로, 베이비 그루트가 또 들었습니다. 우와. 스타로드에 있던 그루트를 같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스타로드는 원래 그냥 맨몸의 그루트고, 지금 이 로켓에 나오는 그루트는 옷을 입은 그루트예요. 이 그루트는 여기 이렇게 이제 스탠드형입니다. 지난번 스타로드는 이제 앉는 형태였잖아요. 이렇게 스탠드형이고, 얘가 지금 따지고 보면 얘랑 똑같은 거예요. 입 벌린 거랑 주먹 찐 거는 다르지만 요렇게. 자, 보이십니까 여러분? 요렇게. 요 6분의 1 사이즈인 거예요. 이 친구랑도 똑같은데 옷 입은 버전, 옷 벗은 버전을 해놓은 것 같아요. 와, 아무튼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얘는 어떻게 여기 어깨에 얹을 수가 있나? 얘는 자석도 없는데. 자, 보시면 여기에 투명한 요런 클립 모양이 좀 있죠. 그거를 요 발에 꽂아서 여기다가 제트팩에다가 이렇게 요렇게 얹어주면은. 와, 너무 귀엽다. 잠깐만. 예! 응원하고 있는 베이비 그루트입니다. 지금 보세요. 요렇게. 네. 잘 올라가 있죠? 와, 로켓. 진짜 괜찮네요. 빨리 스타로드랑 막 애들 모아서 같이 한번 이렇게 전시를 해보고 싶어요. 오늘 또 이렇게 아주 멋진 수염이. 진짜 수염 같대. 진짜 수염 같은 로켓. 핫토이. 로켓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로켓은 가오겔 버전 1에 이제 어른 그루트랑 합본도 있고요. 또 그냥 그 단품도 있고, 이 가오겔 2 버전도 있고, 인피니티 워 버전 이 그루트, 청소년 그루트, 질풍 노도의식이 그루트 또 합본도 같이 나옵니다. 무기들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뒤에 나온 걸 사시는 것도 사실은 조금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뭐 취향 차이니까요. 네, 여러분 어떻게 오늘도 재밌게 보셨습니까? 다음 시간이 가오겔 마지막 시리즈겠네요. 가오겔이 또 끝나면 다음에 또 영화, 마블 영화 개봉이 데드풀이에요. 그래서 데드풀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댓글 보고 여러분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DC 피규어를 할지, 레고들을 좀 보여드릴지, 트랜스포머를 할지, 마블 피규어들을 또 조금씩 더 할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은 댓글에서 합니다. 여러분들 구독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또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